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단원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강의는 뭐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 관련해서 첫 번째 나눗셈. 자, 그 다음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약수와 배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 있어서 일단은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와 관련해서는 따로 띄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하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나눗셈의 원리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나눗셈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겠죠. 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눗셈. 근데 7을 만약에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 뭐가 되죠? 몫이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러면서 나머지가 1이 나오죠. 이 원리가 뭡니까? 7이 있으면 3으로 나눴을 때 2, 3은 6 해서 나머지 1 해서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이게 되겠죠. 이 원리를 그대로 다항식에도 갖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라는 식이 있는데 이걸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적에 몫이 뭐다? Q가 나오고 또한 나머지가 R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있으면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R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A를 갖다가 뭐다? B로 나눴을 적에 몫이 Q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다. 요걸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체계 부분하고 수체계 그 다음에 다항식 부분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수체계 부분은 여러분들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뭐 이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거 차수에 관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 곱하기 R 플러스 B 곱하기 Q하고 R 이렇게 되죠. 이랬을 적에 여기 있는 R 나머지겠죠. 나머지는 차수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차수가 요 차수보다는 어떻게 되죠? 한 칸 아래죠. 그래서 이게 N차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N-1차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영역 관련된 조립제법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립제법. 뭐 조립제법. 자, A는 자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했을 적에 자 이 지금 나누는 다항식이 1차식일 적에 사용할 수 있는 나눗셈 방법입니다. 나눈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건 어떤 때 활용하냐면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컨대 x제곱 마이너스 7x 자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해보죠. 자, 이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진짜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1 있으면 x 놓으면 x제곱 플러스 x 해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8 하게 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몫은 뭐가 된다? x-8. 나머지는 뭐?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다항식을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조립제법 사용할 적에 다시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다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자, 조립제법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의 계수. 자, 이것의 마이너스 7x. 자, 이거를 갖다가 계수를 갖다 이렇게 써줍니다. 1-7, 1이죠. 1-7,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이 된다. x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뭐여야 되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조립제법 시작. 잘 봐요.
뭐냐면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그대로 내려. 이렇게 내렸어. 내린 다음에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뭐한다? 얘를 서로 얘를 그냥 처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뭐해? 더해. 더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돼요. 마이너스 8이 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하고 다시 곱해.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럼 뭐? 8이 돼. 그 다음에 둘을 다시 더해. 더해. 자,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이 값.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상수. 얘는 1차.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뭐다? 요게 이제 1차야. 1차. 이게 1차. 이게 상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1차의 개수가 1, 즉 x 상수항에 남은 몫 8, 이게 몫이야.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했지?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x3승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3을 갖다가 x-2로 나눈다고 쳐볼게.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써볼게 다시. 자, 3차지? 3차니까 3차의 개수는 1, 2차의 개수는 2, 1차의 개수는 0, 상수항은 3이야. 자, 그랬을 적에 2야, 2, 2, 2.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대로 내린다고 했지? 내리고 2 곱하기 1은 2, 더하면 4, 2 더하면 2, 곱하면 8, 더하면 8, 곱하면 16, 더하면 19. 그러면 뭐라고 했지?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상수. 이게 1차. 이게 뭐가 돼? 2차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뭐가? x-에 어떻게 몫이 뭐가 돼? 요거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하고 나머지가 뭐가 되지? 19가 된다. 이게 이 얘기지. 이게 바로 뭐야? 조립제법이라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조립제법에서는 좀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나누는 식에 이런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개수가 1이라서 큰 문제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3x-1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된다? 이거 바꿔야 돼. 3x-3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x는 3분의 1로 놓고 풀어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 3으로 곱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점이 뭐냐면 조립제법은 모든 나누는 값의 개수를 1로 보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1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좀 번거로운 게 있지? 일단 나눠놓고 다시 뭘 해? 3으로 곱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지. 자, 한번 봐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자 2의 x의 3승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뭘로 나눈다? 나누기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 자, 그 조립제법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원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그냥 나눠볼게. 진짜로 2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놓고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거 뭐야? x 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2x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 놓고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건 4x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6 해서 2가 나머지로 나오지. 자, 이거 뭐야? 정말 생으로 나눈 거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 그럼 조립제법을 사용했을 때 얘를 뭘로 넣냐? 2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넣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조립제법을 쓸 때.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약점이지, 어찌 보면. 그지? 자, 그래서 이게 2 놓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7,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놓을게. 얘 개수들만 이렇게 썼어. 개수들만 쭉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대로 내려오지? 2를 써줘. 곱하면 뭐가 되지? 3이 되지? 뭐 해주면? 마이너스 2지? 또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지? 그치? 그 다음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6이 돼서 뭐가 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가 돼?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3에 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자, 이거 봐봐.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몫이 뭐가 돼? 이거지, 이거지, 이제 몫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2를 넘겨줘야지. 2를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지? 넘겨주면 2x 마이너스 3. 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로 다시 바뀌어지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조립제법의 단점이야. 나눠주는 값이 이게 나눠주는 값이 x 좌석의 x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인식을 하고 풀어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얘한테 일로 넘겨줘야 돼. 2만큼을. 그래야지 보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게 되겠지? 똑같이 되지? 오케이? 자,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할 적에는 예컨대 뭐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로 나눠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런 식으로 2x 마이너스 3 뭐냐면 나눠주는 값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에 그때는 조금 이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여러분 저 항등식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항등식. 항등식을 보게 되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을 0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항등식이 뭐냐면 이런 거야. 항등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지. 항등식. 자, 그 다음에 뭐야?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해보자. 방정식. 자, 항정식,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구하는 값이 구하는 값이 구하는 값이 뭐가 돼? 여기 ABC야. 그러니까 이 밤의 주인공이 뭐냐면 ABC가 된다는 것이야. 방정식은. 그러면 방정식은 뭐야? 구하는 값이. 구하는 값이 뭐가 되냐면 바로 X라는 것이야.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항등식과 방등식의 결정적인 차이야. 뭐냐면 이 꼴을 이 등식이 성립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립되게 하는 그러한 X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방정식이야. 하지만 항등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X가 아무리 X값이 X값이 뭐냐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BC가 어떠한 값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등식을 구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 이무의 X. 자, 뭐야? 이무의 X. 자, 이무의 X. 그 다음에 모든 X. 어떤 X라도. 어떤 X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지? 결국은 all의 의미지, all. 이런 의미. 이런 단어가 들어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아, 이건 뭐다? 항등식이란 걸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이무의 x에 대해서 어떤 x라도 아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립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얘가 뭐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바로 항등식이라는 것이지. 방정식은 뭐겠어? 방정식은 반대로. 방정식은 뭐겠어?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물론 이제 a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그지? 그지?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은 뭐야?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고 x가 어떤 값을 간다 하더라도 이 꼬리가 성립되게 하려면 얘가 뭐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뭐야?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것이야. 미정계수의 결정. 말 그대로 자 자,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계수가 결정이 됐지 않을 적에 풀이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계수비교법이야. 계수비교법.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수치대입법이지. 수치대입법.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예컨대 이런 게 있어.
자, x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x-2에 ax 플러스 3은 2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 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a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자, 계수 비교법은 뭐냐면 이 계수를 한번 봐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치를 시켜.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뭐야? 아, 이거지 이거. 이거하고 뭐야? 얘를 일치시켜. 그럼 얘하고 얘를 일치시켜. 그럼 a가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a는 뭐가 된다고 했어? b가 되니까 여기 이제 2가 되니까 b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뭐야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해 주는 것이지. x제곱 x상수의 계수를 비교해서 어떻게 되겠어? 정해지지 않은 미정 계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런다? 계수 비교법이라고 그래. 그럼 수치대입법은 뭘까? 수치대입법은 수치대입법은 이런 거지. 자, 이거 봐봐. 이거 그대로 가져갈게. x에다 2를 대입해봐. x에다 2를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은 4, 2는 4, 8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엔 또 뭘 대입할까? 0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c가 되겠지. 그지? c가 여기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2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요 세 개를 갖다 어떻게 연립하게 되면 abc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항등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 모든의 의미라고. 모든 x 이무의 x 어떤 x라도 그러니까 x 값을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이 항등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 간단한 것들 0, 1, 마이너스 1 아니면 이 좌변을 0으로 되게 만드는 x는 2를 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숫자들을 갖다 대입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 식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계수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다? 수치대입법이다. 이게 있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게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세 번째. 이제 항등식 개념까지 여러분 설명 다 된 거예요. 이 관련해서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풀면서 한번 항등식이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갖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머지를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시 할게. 나누지 않고 나머지 값 구하기.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한다면 정말 실제로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것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나머지 정리. 자, x-a. 즉 뭐냐면 x-로 나눴을 적에 뭘로 나눈다? 자, px를 갖다가 px가 있어요. px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해. 그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이제 r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뭐야? 나머지 정리지.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제 나머지 r을 구한다 했을 때 x에다 뭘 대입해? a를 대입해봐. 그럼 p a가 되면 그게 뭐가 돼? r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x값에다가 a를 대입했을 적에 우리가 구하려는 r값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이게 바로 뭐야? 나머지 정리야. 자, 그러면 인수정리. 또 인수정리라는 거 있지? 인수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x는 자, x-a 해서 곱하기 qx 이런 식이야.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 r이 있지. 근데 인수정리에서는 뭐가 된다?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가 뭐가 돼? 나머지가 0이지. 나머지가 0이야. 그지? 그 이게 뭐야? 바로 약수와 배수지. 약수와 배수의 내용이지. 배수의 내용이야. 배수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약수와 배수는 일단 이쪽 나머지 정리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 자, 예를 들면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적에 이걸 x-1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그때면 나머지가 r이래. 자, 여러분들 저기 1차로 나눴잖아. 1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1차보다 더 작은 차수니까 상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상수 r 값을 구하라 그 얘기야. 자, 그랬을 적에 x에다 1을 대입해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뭐가 되니? r이 되지. 그래서 r 값은 뭐가 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야? 1차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 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항등식 나머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끝났어. 자, 이제부터 뭐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문제 풀기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구나. 곱셈 공식이 있구나. 곱셈 공식. 여러분들 곱셈 공식은 보면 알겠지만 이제 따로 곱셈 공식은 내가 설명을 안 할게. 왜냐하면 자, 곱셈 공식. 여러분들 여기 그 보게 되면 곱셈 공식이 있고 쭉 한 10가지가 나와 있지. 그 10가지 그거를 여러분들 가능하면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야. 근데 뭐 억지로 외울 거가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한번 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곱셈 공식들 전부 다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간단한 몇 가지만 내가 난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지만 어차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곱하죠. 그래서 a 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 곱하니까 더하기 ab, 또 얘하고 얘 곱하니까 어떻게 더하기 ab지, 또 얘 곱하니까 어떻게 돼서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텐데 글쎄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그냥 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또 이런 거 있지. a-b,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곱하면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 ab. 자,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ab.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래서 없어지니까 얘는 뭘 벗긴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된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볼까? a 플러스 b의 3승이 있어요. 이건 거의 외워줘야 돼. a 3승 플러스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야. 여러분들 이거 나도 그냥 외우고 있잖아. 그지?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나만 더 해보자. 또 중요한 공식. 여기 있는 공식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런 공식, 내가 특히 써준 이런 공식들은 꼭 외워야 돼.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a 제곱 어떻게 돼? 플러스 b 제곱. a 세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건 뭐가 되겠어? a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 곱셈 공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외워둬야 되는 게 사실은 곱셈 공식도 곱셈 공식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게 곱셈 공식이지, 그죠? 그지? 근데 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걸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 공식을 외워놓으면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이 있어. 한번 잠깐 훑어보고 한번 갈게. 뭐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거야.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어주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뭐가 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지. 그럼 얘가 전개됐을 때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 알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2a 버리면 뭐만 남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남지.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플러스 2ab를 해버리게 되면 a 제곱 b 제곱만 남다는 것이지.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다음 또 변형식 이런 게 있지. a 3승 플러스 b 3승이야. 이거 뭐야? a 플러스 b의 3승에 마이너스 3
AB에 A 플러스 B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A 3승 B 3승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A 마이너스 B에 3승에 플러스 3 AB에 A 마이너스 B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변형 그 중에 또 상당히 또 많이 쓰이는 거 한 몇 가지만 더 써줄게. 보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놔.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자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에 글쎄 100%는 좀 그렇고 99.9%는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중간고사에서 이거 한 번 정도 안 나온 학교는 내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돼. 알겠지? 하나 더 해줄게. 하나 더.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 ABC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요거 이거하고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 자 그러니까 특히 이 공식 같은 경우도 나와. 이 공식을 특히 주의해야 될게 왜냐하면 여기 3승 들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3승이 들어간다 그러면 3제곱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하 이 공식이 나올지 모른다 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자 이제부터 개념을 잡아주는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곱셈공식 1번.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쪽은 문제를 좀 내가 건너뛰면서 많이 풀게.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좀 건너뛰면서 답을 불러줘 할게. 비슷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갈게. 곱셈공식의 첫 번째. 자 1번. 자 2x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어요. 이것을 전개한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p, xy의 계수를 q라고 할 때 p 마이너스 q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2번도 봐봐. 전개식에서 계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8일 때 x축의 계수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비슷하지.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일단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뭐세 x제곱 더하기 뭐뭐세 y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세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x, y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뭐니? 이런 식이지. 이거지. 이것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뭐야? 얘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지. x가 1이 되면 우리가 이것만 딱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얘가 1이 돼버리면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x의 값들이 다 1이 되면 그 나머지 잔챙이들 얘네들 값을 뭐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것들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 즉 뭐냐 하면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한다. 이것의 계수의 합을 구한다 했을 때 x에다 뭘 대입해? 1을 대입해. 그다음 y에다가 여러분 1을 대입해 봐. 그럼 어떻게 되니?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 어떻게 되겠어? 제곱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16이 나온단 말이야. 이 값이 곧 뭐냐 우리가 구하려는 p야. p 알겠지? 즉 뭐냐면 x 계수의 모든 계수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x에다 1, y에다 1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구하라는 게 뭐지? x, y의 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x, y의 계수를.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 이거 이렇게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고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지 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 얘는 필요 없지. 그 다음 얘 얘는 필요 있지. 그러니까 2x하고 마이너스 y 곱이니까 뭐가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 이거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다음 이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돼? 2, 3은 6이지. 이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Q의 값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다시 정리할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안 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지? 됐지? 그렇네. 아이고, 6을 왜 넣나 갑자기? 이건 필요 없지, 그지?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Q값은. 그래서 P-Q의 값, P-Q의 값은 어떻게 된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2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기 2번 같은 경우도 풀이 방법이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2번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3번을 볼게요, 3번. 2번의 답은 3번이야. 자, 3번으로 넘어갈게. 3번. 2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자, 봅시다. 이것의 정계식에서 x, 아, 잘못 썼네. 3번 푼다고 하는 2번 적어버렸네. 자, a 마이너스 1, 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1, a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간단히 하면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 알지? a 플러스 b, 자, a 마이너스 b는 뭐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자, 뭐야? 이거지?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왜냐면 이거에 이제 동일한 값 a 있고 b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 자, a4제곱 더하기 1이야. 근데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a4제곱 마이너스 1, a4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니까 a의 8제곱 8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면 뭐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4번도 여러분 저기 그 좀 아까 풀었던 3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저기 1번이 됩니다. 4번의 답은 1번이고 풀이 방법은 여러분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구나. 아, 그냥 4번 풀게. 자, 4 보자. 여기서 여러분들 1 더하기 2 나오고 1 더하기 2의 제곱 나오고 1 더하기 2의 4제곱 1 더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풀지 좀 막막하지? 간단해. 뭐야? 여기다가 1-2를 한번 곱해줘봐. 1-2를 한번 곱해줘봐. 1-2 하지 말고 잘못했다. 2-1을 줘야겠지? 자, 2-1. 2-1을 한번 곱해줘봐. 그럼 봐봐. 2-1, 얘를 달리 쓰면 뭐가 돼, 얘가? 2 플러스 1이 되지,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을 넘어갈게요. 5번. 5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에 대한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야. 5번. 5번서부터는. 자, 5번. 5번. 자, x가 x 플러스 x분의 1이 자, 3으로 주어졌어. 3으로. 3으로 주어졌어.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한번 구해볼게. 이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곱셈 공식의 변형식 알지?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이거는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x분의 1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1이 되잖아. 1. 1이 되잖아. x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 지워져.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하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지?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답은 2번. 알겠지 여러분?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 공식은 여러분들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외워두는 게 좋을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6번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24cm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놨어. 그래서 내접하고 있네. 그랬을 적에
이 길이를 갖다가 얘를 뭘로 놓냐면 얘를 x로 놓을게. 이 길이를. 그다음 이 길이를 뭐야 y로 놔볼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른다면은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지. 반지름이 뭐라고 했지? 1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이걸 알아낼 수 있어.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되니? 10에 제곱해서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4cm랬어. 즉, 뭐냐면, 이거지? 즉, 2에 x 더하기 y를 했더니만 그 값이 뭐야? 24가 되고, x 더하기 y는 뭐가 되겠어요?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지? 저기 x 곱하기 y를 구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곱셈 공식에 변환해서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 y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우리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게 100이잖아. 그치? 100. 얘가 100이야. 그러면 이게 12랬으니까 12의 제곱 빼기 2의 x y가 되고 12의 제곱은 여러분 알고 있지? 144지? 144 마이너스 2xy. 자 보면 2의 xy는 여러분 뭐 어떻게 되지? 2xy는 44가 돼서 44가 될 테고 xy는 그래서 뭐가 되지? 22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구하려는 답 x 이 면적 xy지? xy는 뭐가 된다? 2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자, 7번을 보게 되면, 자, 7번.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야. 오케이?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아, x로 나눠보자. 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1은 0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되니? 4가 되겠지. 이게 되겠지? 자 그랬을 적에 한번 식을 여러분들 곱셈 공식의 변형 x3제곱 마이너스 x3제곱분의 1 이걸 변형시키면 뭐가 나오지? x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몇 승? 3제곱 마이너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을 하면 되겠니? 4를 하면 되겠지. 왜냐면 얘가 나오는 게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지. 그건 곧 뭐가 돼? 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자, 이제 봐보자. 16. 이거 4의 제곱이니까 16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은 뭐가 돼? 12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뭐가 돼? 2 루트 3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예, x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이 돼야겠지. 음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우리가 구하려는 답.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2 루트 3에 세제곱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야 플러스 3에 자 2 루트 3을 구하면 되고 이 값은 뭐가 된다? 30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죠 여러분?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스타일 문제들은 사실 뭐 거의 시험에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왜? 너무 쉽잖아. 물론 이제 거저 주는 문제 뭐 1번 2번 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긴 하겠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단지 뭐야. 그냥 이런 공식 하나만 딱 외우면 돼. 좀 너무 단순하긴 하지.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8번이야. 8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낼 수 있지.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많이 나왔고. 자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야. 자 한번 보면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우리가 저기 양변을 뭐야? x로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준식을 잘 살펴볼게. 좀 독특해. x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의 3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걸 봤더니만 뭐니?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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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가 계수가 같지, 그지? 계수가 같지. 자, 이거 어떻게 해? 얘하고 얘가 묶는 거야. 그럼 x3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더하기 2 놓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묶는 거야. 그럼 이 자체적으로도 그냥 해결 가능하긴 하지. 이거 여러분 변형 알지?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의 3승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그지?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써먹으면 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3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하고 더하기 2 놓고 어떻게 되니? 3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지? 아주 간단하지? 식만 변형시키면 돼. 그럼 나오는 값이 뭐가 되겠어, 이게? 36이 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답은 5번. 알겠죠, 여러분? 자, 다음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계적이야. 뭐, 그러니까 결국은 알겠지? 좀 외워야 돼.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좀 그렇게 외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쪽 부분에 좀 외울 게 좀 있어. 특히나 나눗셈 정리라든지, 그러니까 곱셈곱식을 좀 외워놓는 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어차피 인수분해를 할 적에 기본적인 공식을 외워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렇잖아. 어? 인수분해 공식 그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시험 보면서. 그지? 어차피 외워야 돼. 그래야지 속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외울 건 외워주자고. 수학은 암기가 암기 아니다.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원론적으로는 그래.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울 게 참 많지. 자, 가봅시다. 자, 9번. 9번도 이거 암기, 공식만 암기하면 바로 그냥 풀리는 거지. 자, 뭐다? a-b는 2가 되고 b-c는 뭐가 되니? 3이 돼. 그럼 둘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더 해보자. 그럼 a- 둘을 더 해보면 a-c는 뭐가 되니? 5가 되지. 그지? 자, 가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 그럼 요건 어떻게 돼? 공식 여러분 알지?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잖아. 이거 공식 여러분 알지? 그지? 이거 왜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봐볼까? 이번 생각난 김에 해봅시다. 이걸 이렇게 해봐. 이걸 2분의 1로 하지, 그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를 다시 집어넣고 여기다 전부 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더하기 2의 c제곱 마이너스 2의 ab 마이너스 2 bc 마이너스 2 ca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주냐면 다 2분의 1 놓고 이제 a제곱을 쪼개. 그래서 a제곱만 써줘. 그 다음에 이걸 써줘. 마이너스 2 ab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을 쪼개서 여기다 b제곱 쓰면 되겠지, 그제? 다시 하나 써놨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a제곱을 이제 둘로 쪼갰다고 했죠. 하나 또 써줘.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그래, 그냥 c제곱을 다시 쪼개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뭐 한다? b제곱 여기 하나 쪼개서 여기 하나 썼으니까 여기 하나 써줘야겠지, 그지?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여기 쪼갰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여러분? 자, 뭐야? 2a제곱 2b제곱 그 다음에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2bc가 되겠지. 알겠지? 이걸 갖다 어떻게 자잘하게 쪼개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에 아, 여기 잘 안 보이나? 올릴게. 올리면 2분의 1에 예, a-b의 제곱 더하기 예, a-c의 제곱 더하기 여기 또 있어. b-c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보자. 그럼 2분의 1에
이제 공격적으로 가보면 얘 2잖아, 그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a-c가 뭐였니? 5였지? 5의 제곱, 그죠? b-c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몇으로 나오지? 19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강좌 자체가 개념 정리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고 물론 이제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1등은 맛보기, 말 그대로 맛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말고 개념을 잡으면서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푸는 문제들 상당수가 이미 학교에서 형태를 약간씩 달리해서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있게 한번 풀어본다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심화 과정을 거치게 돼야겠죠.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한번 풀고 딱 던져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대학 입시, 그러니까 수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죠? 수능은 일부 극소수의 선택된 학생들만이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 뭐 7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8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60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한 70만 명은 되겠죠. 그러나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 경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경시는 뭐야?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말 천재들, 그래 천재들만이 1등, 2등, 3등이 될 수도 있겠어. 그지? 그런데 수능은 뭐야? 높이가 100점으로 정해져 있어. 그지? 리미테이션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 없이 많다는 얘기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많이 봐왔고 혹시나 자기가 IQ가 딸린다. 뭐 어쩔 수 없지. IQ 딸리는데. 근데 과연 극복이 불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IQ 그래도 100은 넘죠? 아, 100이 안 된다고? 100 안 돼도 괜찮아. 괜찮아.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IQ가 80이 있었어, 80이. 그 학생은 진짜 80이야. 내가 그때 반장을 했었거든. 그래서, 우연히 봤지. 우연히 봤는데 진짜 80이더라고. 그 학생 대학 잘 갔어, 나중에. 서울에 있는 S모 사립대를 갔어. S모 사립대. S그룹이 지원하는 대학이지. S모 사립대.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3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모든 게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처음이야. 처음. 누구든지 처음이란 말이야. 물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해서 좀 앞서간다 싶은 학생들이 있어. 하지만 피라미드야. 먼저 앞서간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 그럼 결국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점에서 우린 만나야 돼. 만나서 박 터지게 한번 싸워봐야지. 그지? 여러분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자근자근 밟아나가다 보면 거북이가 자근자근 기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있는 토끼와 만날 수 있지? 그지? 결승점이 어차피 결승점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거란 말이야. 다만 올라가는 방식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누군 빨리 가고 누군 천천히 가고. 하지만 여기서 진검승부를 벌일 적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벌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인가?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아, 평소 때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나오네. 자, 봅시다. 자, 10번. 여러분, 조립제법 관련된 문제죠? 10번은. 조립제법을 풀어보겠습니다. 1,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자, 이걸 갖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됐으니까 2가 되지. 그러면 1은 2. 요거 내린 다음에 곱해서 2를 대고 2를 더해주면 4가 되지. 얘하고 얘하고 곱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8이 되지? 그래서 더해주면 다시 3이 돼. 요거 요거 곱하면 2, 3, 6 해서 나온 마이너스 2가 내려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했어? 나머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게 되니까 여러분 봅시다. A는 뭐가 되지? A는 2가 되지?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 4가 되지? 자, C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1번. 자, S 마이너스 FX가 있는데 FX인데 얘를 뭐다?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 할 때 당식 FX를 갖다 3X-1로 나눌 때 몫과 나물 차례로 가라.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3을 대입해줘. 곱해줘. 그지? 3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3 곱하기 3분의 1 하고 X-3분의 1에 QX 플러스 R 이러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보자. 그럼 얘를 갖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3x-1이 되고 요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에 qx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r이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뭐가 되지? 이게 되지?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지.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단원 자체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항등식 문제인데 A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게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2 이거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의 값을 정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죠. 자, 이랬을 적에 x에다가 뭐를 대입할까요? x에다가 숫자를 그냥 대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 그냥 전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지? 전개를 할게. 전개를 한번 봐봐. A를 놓게 되고 여기 x4승 마이너스 6의 x제곱 플러스 9 더하기 b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겠지? 정리 다시 하자. 그지? 정리하면 a의 x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a 더하기 b의 x제곱 넣고 9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얘가 요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니? 이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렇게 돼. 그럼 여러분들 A는 뭐가 되겠어? 1이 되지, 그지? A는 1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5를 했으니까 B 값은 역시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러면 9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 값이 뭐가 돼? 12가 되니까 C는 어떻게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값은 뭐?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12번 됐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여러분들 뭐 이 항등식 같은 경우 봐서 이건 뭘 썼죠? 대표적으로 계수 비교법을 썼습니다. 계수 비교법. 그죠? 그때 그 IQ 80짜리 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 친구는 참 궁금하네. 잘 살고 있겠지. 대단한 것 같아. 그 친구 공부하는 걸 잘 봤더니만 자기가 스스로가 IQ가 낮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논리적인 연산 뭐 이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암기 과목들 있지? 어차피 머리가 좀 딸린다 하더라도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죽어라고 외우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암기 과목을 정말 열심히 했어, 오히려. 그리고
영어 보통도 마찬가지잖아. 단어 이런 것들, 뭐 수거 이런 것도 열심히 외우면 되잖아. 뭐 어느 정도 되잖아. 그것도 열심히 외우더라고. 다만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수학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안 되지. 근데 이 친구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수학 같은 경우도 상당수 부분은 이미 나올 만한 것들이야.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박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야, 그 나올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암기를 한 거지, 그냥 암기. 문제를 암기를 한 거야, 풀이법을. 그래서 물론 성적이 수학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점수는 나오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걸 이것저것 여기저기 조목조목 다 점수를 합쳐보니까 그 대학의 그 과에 간신히 어떻게 들어가더라고. 정말 간신히. 재수도 하지 않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들 IQ 낮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친구 IQ 80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있어. 뭐냐면 X의 50승 더하기 2가 있는데 A제곱, A0 더하기 A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더하기 A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50에 X 플러스 2에 50이 있어요. 이야, 여기서 여러분, A0부터 A1까지 해서 뭘 구하라? 얘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지, 그제? 그제? 아주 쉽습니다. 뭐 한다? 수치 대입법을 한번 써보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뭐? X에다가 뭘 대입해?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50승, 50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제곱이 되고, 요건 뭐야?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A1이 되지? 역시 그 뭐야? 2에서 1을 빼니까 A2가 되겠지? 자, 가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2에서 1 빼니까 뭐 A에 50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구하려는 답은 뭐가 된다? 바로 이거지? 뭐?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의외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뭐야,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 것이지. 여러분들 이런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들은 뭐 x에다가 0을 집어넣든지, x에다 1을 집어넣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